오늘 경기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거는 아 발뺌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0대0 무승부 혹은 1대1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저는 오늘 승부는 날 것 같아요. 아 승부는 날 것 같다? 네. 아니, 선생님 꼴은 될 것 같아. 선생님은 무승부. 나는 승부가 난다. 승부가 난다. 네, 뭐 내기할까요? 뭐 할까? 내가 이긴다니까. 진 사람이 사비로 네. KFA 우리 K3 굿즈를 네. 우리 팬분들한테 네. 선물로 드리자. 아 좋습니다. 어때? 좋습니다. 좋아? 약속해줘.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양평에 왔습니다. 양평에서 아침부터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 했더니 아주 속이 든든합니다. 오늘 제가 양평에 온 이유는요, K3 리그 대장정 긴 시간 동안 달려왔고요. 올 시즌 정말 이제 마지막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과 2차전으로 치러지는데 1차전 양평FC의 홈에서 화성FC를 상대합니다. 그 결승전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의 현장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목표를 포착했다. 막 들어오는 거지 뭐 동석이 옆에는. 김동수 선수 오늘 선발이 아닙니다. 잘렸죠. 잘렸어요. 아, 그 옆에 계신 이제 멀리 한 발자국 물러선 전보훈 선수는 오늘 선발이 아니신데 두 선수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체력이 좀 앵꼬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전에서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많이 띄워주고 2차전에서 이제 노련미로 하겠다라는 김학철 감독님의 이 고도의 전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잘 봤나요 제가?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제이미 어디 갔어? 제이미 어디? 어? 제이미 아니야? 거, 제이미! 어?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축구장에서 어떻게 K3 리그까지? 아 예 그 저 네. 오성진 선수하고 아. 약속이 있어서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늘 또 오겠습니다. 아, 저번에 한번 다녀가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네네네네네. 오늘 결승 1차전 네네. 응원하러 오신 거 양평 FC? 그렇죠. 양평을 응원하러 왔습니다. 아, K리그 홍보대사도 하셨었고 네네네네. 축구에 또 일가견이 있으잖아요. 아니, K 축구에 일가견이 있진 않습니다. 아, 일가견을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아, 아. 그러면 이 K3 리그 경기 보였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 재밌어가지고 오늘도 기대되고 오늘 사실 화성 FC가 그 FA컵에서 좋은 성적을 그렇죠, 그렇죠. 보여줬던 팀이잖아요. 왜 자꾸 멀리 가세요?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아, 예, 예. 네, 아니, 조금 불편하긴 한데. 아니,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늘 네. 많은 기대를 하고 이게 저희 같은 크루랑 같이 아, 왔습니다. 네네. 식구들하고 같이 오셨구나. 네네네. 그 오늘 사실 뭐 이렇게 응원만 하러 오신 게 아니고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일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저 오늘 들꽃 쪼하고 아, 들꽃 쪼. 그다음에 볼보이. 볼보이. 네네네. 양평 FC 선수들이 조금 더 이 경기 맥이 끊기지 않고 열심히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들꽃 쪼 교육을 바로. 아 네네네. 교육 아 교육을 또 이 재미가. 그러면 강프로가 부상 선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 무거울 텐데.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 괜찮은가?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네네네. 많이 무겁습니다. 일단 그러면 몇 킬로 쌀 한 가마니 좀 넘어요. 예보당 가볍죠? 아 그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가벼울 것 같습니다. 예. 부상 선수가 만약 있다, 강프로 와주세요. 아 다쳤어. 네, 부상 선수 다쳤습니다. 예. 이제 이쪽으로 오셔갖고 이제 올라가겠죠. 예, 부상 선수가 굴러 올라가진 않는데 예,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드는 거를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들것에서 떨어져서 더 다친 선수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조심해야죠. 하나, 둘, 셋. 우와. 뭐예요? 조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끝까지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아 이 기분이 되게 이상한데요? 이거 팔이 아프네. 제가 뭐 감스트 크루가 태워주시는 가마도 타보고 좀 예 기분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 방금 넷 중에 한 명이 확 내렸어요 지금. 아 이쪽이었어요. 아 저요. 네. 해볼까요? 이쪽이었어. 다시 한 번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상 선수가 발생했습니다. 한번 더. 아 한번 더 가나요? 네. 되게 미안한데. 하나, 둘, 셋. 아니 왜 이렇게 힘이 안 떨어져요? 힘을 못 써. 힘이 약해. 아 미안하다. 3대 20이야. 빨리 가 빨리 가. 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에가 좀 무겁네. 어제 많이 드신 것 같아. 잠깐. 왼쪽으로 왜 비어? 내릴 때 천천히. 이러면 이제. 내릴 때 천천히. 내릴 때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천천히. 예. 잘했습니다. 여기가 뒤가 이상해요. 그러면 감스트는 오늘 볼보이로. 네 들꽃조는 좀 어려운 거 하고 볼보이로 가시는 걸로. 가장 기본은 어쨌든 한번 해봤어. 네, 제이미 잘한다. 제이미 잘한다. 제이미 잘한다.
우리 감스트와 감스트 식구들 네네. 또 이 경기를 위해서 봉사로 네네. 오셨잖아요. 네네. 화이팅 하시고 네. 우리 이따 또 만나도록 하시죠. 네. 그 근데 이거 유튜브 지금 네임이 어떻게 되죠? 케이스리는 지금 그냥 아웃사이드 캠. 자, 그러면은 오늘 저 감스트 그리고 축구협회 네. 대한축구협회 아웃사이드 캠 네. 네.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콜라보를 하게 되는데 후반전에 일단 또 해설로 뵙겠고요. 네. 하나 둘 셋 하면은 케이스리 화이팅으로 하시죠. 아,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케이스리 화이팅! 축구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용문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입니다. 2019 K3 리그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양평FC와 화성FC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에서 전반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후반전은 제가 여기 관중 여러분들도 계시고 비공식적으로 중계방송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굉장히 힘든 여정이 예상이 됩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에서 화성의 공격. 하지만 양평의 수비수들도 오 실수예요. 실수 문준호. 아하 문준호 이 골키퍼의 실수. 사실 밥을 이렇게 김에 싸가지고 입에다가 떠먹여준 상황이었는데 아 뱉어버리네요. 기세가 올라가는 화성 선수들. 하지만 오 자 저 박지우 선수인데요. 지금 몸을 놨던 선수가 양평의 털보 박지우 선수였거든요.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나와서 저번에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깔끔한 플레이를 보였던 박지우. 사실 화성에도 털보가 한 명 있었습니다. 김익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경주로 이적을 해서 경주의 털보로 변경을 했거든요. 저희 피디님도 털보입니다. 털 많은 사람들이 네, 축구를 잘해요. 하지만 부드럽습니다. 아 고마워 고마워. 야 이 야 귤과 개떼이 이 빠질 수 없는 조합 아니니까 왜 빠질 수 없냐. 이 음료수의 뚜껑 색깔이 귤 색깔입니다. 그래서 잘 맞는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개소리인가요? 자 제이미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 해설이 형 같은 거 하실 때 슈팅이 오졌네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지. 왜냐면 오졌네요가 선생님이 확인해 볼게 가랑이로 빠졌다라고 하잖아. 맞아, 맞아. 가랑이 비속온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래서 오졌네요가 만약에 공식이 언어면 내가 다음에 꼭 중계할 때 와 슈팅 오졌어요 오졌다리 할게 내가.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근데 아닐 것 같아. 아 그래요? 약속해줘. 단독 드리블로 역습으로 돌파하고 하면은 밟으라고 하잖아요. 밟아 밟아 하잖아요. 더 달려라. 아 그때 밟아라 그래. 밟으라 하잖아요. 밟아 하잖아요. 아, 내가 같이 축구해본 어떤 사람은 묶으라 그러던데? 묶어! 뭘 묶으라는 거야? 압박을 하라는 거죠 그거는. 묶어! 이 공이 있는 선수를 묶으라고. 뭐 이 축구할 때 노끈 가져가야 돼? 노끈 챙겨야 돼. 네 오시죠. 네. 우리 후반전 제가 지금 혼자 중계를 하고 있다가 제 네네. 옆에 특별히 오늘 같이 또 해설을 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해설 많이 해보셨잖아요. 많이 봤죠. 네 K3 리그는 처음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국가대표도 네. 국가대표도 해보고 네. K리그도 해보고 네. 뭐 인터넷 중계는 뭐 한 수백 번 수천 번. 네. 이 K3 리그 지금 들어갔습니다. 성FC가 선취골을 만들어냅니다. 교체로 투입된 박준태 선수로 보이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팽팽했었는데 네네. 측면에서 네네. 올라가는 이 공격 패턴을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측면에 좀 공간이 비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평을 또 응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양평FC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중계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간펠레란 별명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 앉자마자 이렇게 골을 먹는지. 참. 유병수 선수는 계속 지금 뛰고 있죠. 네. 유병수 선수가 좀 오늘 고립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원래 별명이 인천의 이제 그 저 삐삐두인데. 예. 원래 예전에 월미도 삐삐두. 그렇죠. 네, 월미도 삐삐두. 예전에 이제 사실 그 사건 그렇죠. 터지기 전에. 네. 그 이 K3도 결승전을 두 번 하기 때문에 그 원정 다득점 그게 제도가 있죠? 아니요. 원정 다득점은 없고요. 아, 없습니까? 원정 네네. 다득점이 아니고 만약에 무승부로 비기게 될 경우에는 네네. 화성 FC는 정규리그에서 1위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챔피언십을 거쳐서 올라온 양평 FC가 집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이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정규리그의 순위에 어드밴티지를 확실히 주는 거죠. 경기 전에 좀 만나보셨습니까? 오동희 선수? 아니요 아니요 경기 전에 그냥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눈인사만 네 그냥 저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경기 준비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네, 네 그냥 뭐 제가 괜히 오늘 골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명단 보셨나요 혹시? 네네. 아 근데 저는 오늘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김용환 선수 오늘 주장으로 김용환 선수 너무 잘합니다 중원에서 진짜. 지금 상대 네. 이 화성의 박태웅 선수와 계속해서 좀 싸워주면서 중원 장악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펠레와 함께하고 있는데 양평이 좀 멋지게 한 골 넣고 이 간펠레 그 세레머니 쨔스 이거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빌드업이 안 되니까 줄 데가 없어요. 줄 데가. 오늘 이게 축구라는 게 사실은 직접 들어가서 하면 다릅니다. 다르죠. 장기 같은 경우도 훈수 두는 사람은 다 보이는데 직접 두면 모르거든요. 저도 예전에 조기 축구 할 때는 정말 진짜 아홉 경기만에 한 골로 그랬거든요. 요즘에 또 축구도 막 이렇게 배우고 계시던데. 네네네. 할만하십니까? 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네, 정말 축구라는 것은 혼자서 또 하는 게 아니에요. 11명이 또 다 맞춰야 되고. 네. 그 드리블 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의 지시도 있을 거고 본인의 판단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네. 권지성 선수가 그렇죠. 교체로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이 권지성 선수가 전번 경기에서도 이제 저저번 경기 이제에서도 나왔었는데. 네. 저저저번 경기죠. 세 경기 전이었는데. 네. 그때 진짜 깜짝 놀란 게 정말 폭넓은 움직임이에요. 활동량이. 그러니까 머리 헤어스타일은 질라탄인데. 그렇죠. 하는 거는 밑에까지 내려와서 받아주는 게 약간 베르바토프. 아, 베르바토프. 네. 볼터치도 좋더라고요. 네. 또 번호도 9번이고. 그렇죠. 이 K3 리그의 또 공식 슬로건이 오! 오자! 아, 이거는 이제 이시환 골키퍼와 권지성 선수의 경합 과정에서 그렇죠. 골키퍼의 보호 구역이었잖아요. 정규 시간이 지금 6분 50초. 네. 그리고 추가 시간이 전반이 1분 주어졌는데 후반전에도 많아봤자 2, 3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합쳐서 뭐 10분도 채 남지 않았죠? 네,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는 좀 과감하게 아, 나와야 돼요.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박지우 선수가 오늘 유병수 그림자입니다. 이 박지우 선수가 이 수염이 더부룩한 선수잖아요. 네네. 수염이 더부룩한 선수들이 터프한 선수들이 많아요. 아, 많죠. 네. 뭐 카트소. 그렇죠. 네. 그리고 박지우. 그다음에 화성에도 김익현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네. 비슷한 외모인데 지금 경주로 또 이적을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야, 이런 진짜 세밀한 패스가 아쉽다. 그리고 오늘 경기가 좀 전체적으로 패스가 잘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좀 단조롭게 공중볼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를 올려놓고 세컨볼 싸움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닌가 좀 저는 생각해봅니다. 아우, 아주 좋은 해설입니다. 저 너무 잘하죠. 역시 K3 전문 해설위원답습니다. 제가 많이 배우네요, 진짜로. 이거 실수예요, 실수예요. 실수고 찬스입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하. 아, 저 오성진의 낙고빠른 크로스였는데 팀의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죠. 예, 개인의 기량으로 골을 넣어버리는 해결해줄 수 있는 네, 그때 사실 영웅이 탄생하거든요. 맞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3분. 3분이면 사실 축구에서 뭐 어느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잖아요. 딱 한 번에 진짜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무조건 오거든요. 네. 자, 박진태 선수 1989년 12월 2일생 네. 네. 89년이면 저보다 형이네요. 네. 올해 31살이고 내년 네. 32살을 앞둔 박준태 선수의 올해 또 기억나는 골이 되지 않을까. 박준태 선수에게는 그렇죠. 네. 자, 이 시간 이제 한 2분 남은 것 같습니다. 아, 참 원정 경기인데 네. 아하, 찬스 있어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자, 양평의 공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롱스루인을 통해서 좀 만들 수 있죠. 롱스루인 잘한 선수에는 또 뭐 대표적으로 로리 델랍, 게리 네빌, 그리고 네. 대한민국에는 현영민 선수가 있습니다. 자, 길게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자, 투석기 문진규. 오히려 역습해요. 공격수자 많습니다. 공격수자 4명, 센터백 1명. 와, 여기서 문준호 어디냐? 오른쪽 박준태 아, 길었습니다. 지금 사실 직접 슈팅을 했어도 되지 않나. 네. 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화성의 원정이었는데 네. 화성이 1대0 이겼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두 팀 모두 많이 긴장해 있고 팽팽한 경기여서 무승부를 예상을 했었던 경기예요. 경기 내용상. 근데 화성의 행운의 골이 들어가면서 양평 선수들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지만 2차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충분한 전력 분석을 한다면 양 팀 모두 더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양평이 많이 좀 고전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2차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화성 FC의 이 프레싱 압박 자체를 어떻게 풀어내 그렇죠. 근데 프레싱을 하면 그만큼 뒤쪽에 공간이 생기는데 그쪽으로 좀 패스를 넣을 좋은 전략을 짜서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늘 경기 너무 두 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챔피언 결전 2차전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1차전 경기가 종료가 됐지만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2차전에는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길 저희가 응원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019 K3리그 챔피언십 파이널 양평이 홈에서 펼쳐진 경기 1대0으로 화성FC가 승리 거뒀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함스트 그리고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19 K3 리그 챔피언십 파이널 라운드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양평FC와 화성FC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저희가 깜짝 손님을 만났었잖아요. 감스트님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뭐 볼보이도 하시고 또 감스트 크루가 의료진으로 또 활약도 하시고 네. 저랑 잠깐 중계도 하셨는데 K3에 느끼신 매력이 있으면은 한번 전해주시죠. 사실은 저도 경기 보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저도 이번이 두 번째인데 정말 K리그 1 투와 다름없을 정도로 일단 빠른 전개가 좀 인상적인 것 같고요. 열린 공간이 있으니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렇죠. 좋고 네. 입장료도 굉장히 쌉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찾아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감스님도 앞으로 K3리그 많이 응원해주시고 네. 아직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남아있습니다. 양평FC가 네. 오늘 아쉽게 지긴 했지만 2차전에서 양평과 화성 선수들 모두 부상 없이 멋진 모습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주시 한번 화이팅! 네네 또, 이걸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했어. 네가 선생님이 또 네 길을 살려주려고.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승부가 날 줄 알았어요. 나는 조작이야? 에 조작이라니. 한 번 더 불러서 안 나오시면. 아니 위험한 발언. 제이미가 우리 특강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 아 그런 결과물이 네, 나온 것 같아. 선생님은 못 맞췄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 380번. 어 기분이 너무 좋다. 어 약속하신 거는 지키셔야죠. 공약 지켜야지. 우리가 또 공약 네. 빼놓으면 시체잖아. 그죠. 어 챔피언 결정전 2차전까지 다 끝나고 또 새로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자. 오케이 콜. 오케이.